춘천에 사는 가정주부 김말숙 씨, 요즘 고민이 있다는데요. 재작년에 샀던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입었네. 한 번도 안 입었어. 못 살아. 아니 이거 야채마켓에서 이거 팔아서 시간 맞추고 뭐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진짜. 아 뭐 없나? 안 쓰는 물건은 쌓여가고 새로 사야 할 물건은 많고 바로 그때 반가운 정보가 눈에 들어왔으니 나가자 마켓에? 갑자기 물건들을 챙겨 신나게 밖으로 나갑니다. 나에게 쓸모없는 물건이 이웃에겐 꼭 필요한 보물이 되는 곳. 살림에 보탬도 되고 지구도 살리는 착한 장터. 봄내 살림마켓을 소개합니다. 아파트도 많고 이웃도 많은 동네 춘천시 거두리. 여러분 아나바다 기억하세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동년배나 아니면 뭐 선배님들 예전 분들이나 뭐 이런 말 사용하겠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아나바다를 아주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으로 한번 달려와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실까요? 동참합시다. 시민 주도로 운영되는 중고물품 나눔 장터. 올해부터는 봄내 살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장했는데요. 시민 셀러들이 가져오는 상품은 모두 집에서 챙겨온 중고품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손도 안 댄 학용품, 유행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옷까지. 이웃에게 선보일 물건들을 엄선해서 갖고 나온 만큼 품질은 믿을 수 있다는 거. 점포마다 개성이 넘치고 상품마다 사연도 많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봄내 살림마켓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리사이클링을 위한 녹색 장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회성으로 올해는 끝이 나는 건가요? 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저희가 12월까지 매달 세 번째 토요일 날 같은 시간 같은 날에 10번 정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픈과 동시에 북적북적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이웃끼리 모처럼 수다 떠는 즐거움, 안면을 트는 기쁨도 넘쳐납니다. 전문적인 상인이 아니라서 조금 삐걱거리기도 하지만 그게 또 중고장터의 매력이겠죠. 알뜰한 주부 말숙 씨도 오늘은 지갑 좀 열 것 같은데요. 와, 물건이 진짜 많이 나오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와, 레고부터 시작해서 이건 석쇠. 우리 친구 거예요? 석쇠가요? 이게 제가 예전에 슬라임 기포놀이 하려고 엄마가 딱 한 개 주문하셨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박스 한 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있어가지고 아직 요만큼 팔아도 아직 집에 한 이만큼은 더 있을걸요? 아직 집에 더 있어요? 아, 그래서 감독님 여기 봐봐요. 포스트잇에 메모를 적은 한 개를 주문했는데 100개가 왔어요. 이거 오늘 다 팔아야겠네 진짜. 우리 친구 오늘 지금 물건을 되게 많이 갖고 나왔네요? 그런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집에 물건이 별로 없다고 해서 조금 가져온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면 어때요? 이렇게 사고 파는 것도 있고 여기 아는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그리고 환경도 조금 더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거래하고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와, 우리 지금 아이들이 하나씩 구매를 했거든요. 네. 생각하지 못한 소비인데요. 뭐 비쌀 줄 알고 좀 고민했는데 뭐 이것도 500원. 네. 또 아이가 또 종이 비누를 팔고 있어서 샀는데 1,000원에 아주 큰 행복한 소비를 한 것 같습니다. 와. 혹시 지금 아까 구매하신 사장님이 또 어린 친구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뭐 어린 학생이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또 짠한 마음에 구매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경험도 해보는 게 참 아이에게 경제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체험하고 사니까 재밌었어요. 체험하고 사 물건도 사고. 한쪽에선 물물 교환도 가능합니다. 나누고 싶은 물건은 놔두시고 필요한 물건은 챙겨가세요. 쓰레기장으로 가는 대신 새 주인을 찾아주는 순환 탁자. 지구를 살리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살림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약간만 공을 들이면 나무 제품의 수명을 길게 늘릴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주방에 이런 나무 숟가락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나무 주걱이나 수저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다시... 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체험하시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관리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키트로 만들어서 저희가 나중에도 관리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결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까지면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버리면은 사실 나무라는 게 저희가 오래 쓰려고 이제 자연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네. 오래 사용하고 하려고 만드는 게 이제 나무 수저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오래 관리를 잘 해주면서 써야 되는 게 나무입니다. 네.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하면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 몸소 또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먼저 사포로 문질러 표면에 자잘한 흠집들을 지워주고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미네랄 오일을 골고루 도포하면 나무 오일링 완료! 세상 간단하네요. 집에서 가끔 이제 보시면 이제 호두 집에서 드시잖아요. 호두 오일도 있어요. 호두 오일이나 아니면 들기름 가깝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거칠거칠하고 희끗희끗했던 수저가 지금 반짝반짝 광이 나면서 새 수저로 바뀌었어요. 아, 이게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이렇게 다시 새 걸로 재탄생할 수 있네요. 새 물건으로 재탄생을 도와주는 또 다른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마다 밀폐용기를 가져와서 콩을 받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죠? 난데없이 콩을 왜 나눠주나 했더니 아하, 헌옷을 기부하면 콩으로 바꿔주는 거군요. 저도 이 버리기는 아깝지만 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청바지를 갖고 나왔는데 이 청바지를 기부를 여기에 하고 그리고 짠! 요 통에다가 오늘 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도 이거 청바지랑 갖고 왔는데 네. 요거 아, 감사합니다. 네, 콩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가능하시고요. 네, 요거는 그러면 여기에 수거에 봉투에 넣어주시고요. 네네. 네. 자, 여기에 직접. 사이즈 안 맞는 청바지는 이제 굿바이. 와! 네. 오, 진짜 콩이에요! 와! 저희 화천에서 생산자님이 가져다 주신 콩입니다. 청바지나 이렇게 헌옷을 가지고 오면 콩으로 이렇게 꼭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저희가 콩이 아무래도 무포장 콩이다 보니까 다 포장되어 있는 콩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자원순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포장 콩을 나눔함으로써 포장지를 없애고 그리고 저희가 자원순환 실천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봄을 맞아 선착순으로 다육식물 무료 분양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 찌꺼기를 압축해 만든 커피박 화분을 쓴다는 점. 은은하게 향기가 나서 자동차에 비치해두기도 좋다는데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예쁘게 꾸미면 애정이 더욱 샘솟겠죠? 근데 이 체험은 자원순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근데 다육이도 좀 크니까 분갈이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이 화분은 우리가 커피 찌꺼기를 보통 그냥 그 비료로도 쓰거든요. 그거를 발효시켜서 얘도 커피 찌꺼기에다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요 화분채로 심어주시면 얘가 나중에 녹아서 퇴비가 돼요. 에? 그럼 얘를 더 큰 화분에 옮기기 위해서 그냥 요대로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화분채로 그냥 옮겨 심어주시면 돼요. 너무 좋은데요? 얻어갈 게 참 많은 봄내 산림마켓. 재미있는 퀴즈로 평소 헷갈렸던 분리배출 상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혹시 헷갈리셨다면 여러분도 꼭 기억해두세요. 중고장터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인증 스탬프도 잊지 말고 꾹! 이거 3개 이상
다섯 개 찍었거든요. 아, 네. 세 개 이상 보시면 저희 또 콩 한 스푼. 와.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와. 와. 오늘 청바지를 여기에 우리도 기부하면서 한 번, 그리고 또 스탬프를 찍어서 미션을 해서 이렇게 두 번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농산물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짜잔. 그리고 매주 우리 셋째 주 토요일, 네,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분 다양하게 또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해요. 오셔서 저처럼 이렇게 일회용 사용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알뜰한 물건도 구매하시고 여러분들 꼭 놀러 와보시기 바랍니다. 안녕.